남성 정력 강화시켜주는 초간단 운동법.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모든 운동은 기본적으로 신체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은 따로 정해져 있다. 꾸준히 할 경우 남성들의 정력을 증강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는 운동들을 한데 모아봤다. 생각보다 간단한 동작들이 대부분이니 관심이 있다면 해당 운동을 습관처럼 하길 추천한다. 다리 L자 모양 만들기. 헤드스쿼트는 허벅지 근육을 되살려 정력에 도움을 준다. 시선은 정면으로 하고 몸의 중심은 왼발 뒤꿈치에 둔 채 몸이 L자 모양이 되도록 스쿼트를 하면 된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시켜 정력에 도움을 준다. 동작을 할 때는 몸의 중심이 무릎에 쏠려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리 벌렸다 오므리기. XTM 절대 남자이. 움직이기 쉽도록 발을 수건 등으로 감싼 뒤 푸시업 자세를 취한다. 상체를 고정하고 다리를 최대한 벌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해준다. 이 운동은 엉덩이와 복부, 허벅지 안쪽 등을 강화시켜준다. 활력 근조이고 허리 돌리기. 서서 하는 이 운동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주면 끝이다. 이때 활력근에 힘을 꽉 줘야 한다. 누워서 하반신 들었다 내리기. 반듯하게 누운 후 무릎을 90도 각도로 세우고 허리를 들어준다. 이때 어깨는 지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 활력근에 힘을 준 채로 4초가량 자세를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오고 이를 반복하면 된다. 대퇴직근 강화하기. 허벅지 사이인 대퇴직근을 강화하는 이 운동은 무릎을 꿇고 양다리를 벌린 다음 몸을 뒤로 완전히 젖힌 뒤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면 된다. 엉덩이를 올릴 때는 있는 힘껏 들어 올린 후 15초간 유지했다 천천히 내려주는 것이 좋다.